상단 메뉴의 안내 아이콘이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몇 가지 메뉴들 중에서 학습 레벨이 있습니다. 학습 레벨은 저희가 준비해둔 학습 레벨이에요. 이 수준별로 맞춰서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레벨 1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레벨 2는 초등학교 2, 3학년. 그죠? 2, 3학년 정도고 그때 공부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앱 인벤트, 뭐 스크래치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다른 이 코딩 과목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그리고 레벨 3가 초등학교 4, 5학년, 레벨 4는 5, 6학년 이렇게 해서 레벨 1, 2, 3, 4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정도 사이에서 쭉 진행할 과목들입니다. 지금 전체 과목 수가 대략 한 20개 좀 모자라지 싶은데 네, 그 정도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해가지고 와야겠죠. 제일 쉬운 게 예, 수자 원리하고 스크래치. 그리고 초등 과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 이제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구글 시트 API 그러니까 약 6년 빠르면 4년 정도에 걸쳐서 공부를 쭉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 5부터는 이렇게 돼 있는 여기죠. 여기는 중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수학도 물론 이제 공부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제 앵귤러라고 하는 구글이 쓰고 있는 구글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나갑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그 유튜브의 플레이리스트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조금 속도가 걸리죠. 지금 다른 걸 올리고 있어서 그래요. 조금 이따 나타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별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별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미 녹화가 완료되어서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다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거나 혹은 올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났네요. 이렇게 방금 링크 했을 때 나타나는 거 중등 1년차 영수학 그래서 이렇게 과목들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요 내용들인데 요것들은 여기서도 다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일단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5가 그러니까 중등 1, 2학년 때 공부해야 될 영어 수학과 그리고 코딩 중등 2, 3학년 때 공부해야 될 영어 수학과 삼각함수, 뭐 기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쪽 과목들 몇 가지 있고 그리고 레벨 7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정도입니다. 이때 공부해야 될 건 이제 캘큘러스 수학 같은 경우는 캘큘러스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도 좀 더 고급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물론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자체는 인공지능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인공지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기초 지식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레벨 8이 되면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과학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고 사이언티픽 파이썬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컴퓨터 언어를 또 공부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공부를 했는데 레벨 8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입니다. 그때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이 이러한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이런 두 과목이고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이제 스탠퍼드 대학이라든가 CMU는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입니다. 거기서 하는 이제 머신러닝 그리고 로보틱스 AI와 로보틱스 쪽이라든 스탠퍼드 대학의 강의 이것을 이제 한국의 고등학생들과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다 새로 녹화를 뜬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클릭하시면 그거 다 연결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로 연결이 되니까 유튜브에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또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딩이 파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릭하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있는 AI 입문 로보틱스죠.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관련된 강의들 이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쭉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수업을 공부하기 전에 이전에 있는 공부들을 쭉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벨 8까지 하면 대략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까지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 1, 2, 3, 4가 초등학교 그리고 5, 6, 7, 8이 중고등학교 그렇죠? 물론 난이도 순서대로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뭐 기하부터 바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 이전에 이제 삼각함수라든가 이런 것들 프리캘큘러스라든가 이런 것들 쭉 공부를 해오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프리캘큘러스하고 삼각함수 기하는 같은 급이니까 뭐 순서는 별 상관이 없네요. 영문법 특강도 있습니다.
별표가 되어 있죠. 별표가 되어 있으니까 이미 다 올라가 있는 그런 강의들입니다. 이것도 별표가 되어 있죠.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8까지 하고 끝나고 나면은 레벨 9부터는 이제 한국의 이제 대학계 순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클리 대학의 CS188 AI 팩맨 같은 강의, 이것도 별표가 붙어 있는 거니까 강의 녹화가 다 끝난 것들입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유튜브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유데스티의 딥러닝, 페이스북의 딥러닝 강의들, 강좌들입니다. 이게 다 한 학기 코스들이니까 같이 이제 대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프로그래밍에서는 텐스플로우라고 하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AI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서는 그러한 툴이죠. 그것의 사용 방법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교 2, 3학년 수준에서 공부할 것이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 이것도 역시 강의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MIT 대학의 자율주행 자동차 메커니즘이 대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수준에서 공부할 그런 내용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이언스, 매스퍼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죠. 수학 중에서도 컴퓨터 과학에 쓰이는 부분만 따로 뽑아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게 대학교 3학년 정도 수준, 그리고 대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서 공부하는 거군요. 대학 3학년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할 내용으로 뽑아놓은 것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이제 매스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에 또 쓰이는 수학들만 뽑아놓은 과목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AI 알고리즘들, 옥스퍼드 대학의 딥러닝이라든가 딥마인드는 알파고 만든 회사죠. 거기다가 알파고의 개발 책임자가 데이비드 실버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직접 강의한 게 있습니다. 리인포스먼트 러닝 분야인데 아주 굉장히 재밌는 강의입니다. 이것도 한 학기 정도 코스예요. 이런 수업들을 버클리 대학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그리고 나리지 베이스드 AI, 이건 조지아 공대에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대학 3년 정도 수준의 공부합니다. 여기 있는 과목들은 위에 있는 이 2년차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이 2년차는 1년차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순서니까 순서대로 쭉 준비를 공부를 해오셔야 됩니다. 띄어서 중간에서 하게 되면 좀 어려워서 하기 힘들죠. 그리고 레벨 이제 12가 되면은 대학 4년, 4학년 정도 수준이죠. 4학년 때 공부해야 될 게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 그리고 IBM의 Watson API, 구글의 Machine Learning API, 그리고 또 구글의 AI 익스페리먼트라고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 것이 대학 4년 차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학원 정도 수준입니다. 대학원 수준에서는 오픈 AI 그리고 알파고. 뭐 알파고는 잘 아시죠? 그 이제 작동 메커니즘. 그리고 대학원 2년 차 정도면은 딥마인드. 그 박사급이죠. 박사급에서 공부하는 게 딥마인드에서 논 논문들하고 알파고 제로의 알고리즘. 이렇게 하면은 학습 과정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박사, 알파고 제로면 박사 중에서도 아주 뭐 최고의 난이도가 높은 수준인데 까지 쫙 일렬로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현재도 계속 지금 이 시간도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별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녹화 끝난 거고, 아직 별표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녹화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최대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끝내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또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